해도 뜨기 전인 이른 아침, 출근하며 인사를 하는 주인공. 하지만 나와보지도 않고 다녀오란 부인의 인사가 섭섭합니다. 그리곤 이번 달 식권이 다 떨어졌다며 도시락을 달라고 하는데 앉아만 있으면서 배고프다고 한다며 면박을 주는 아내. 그 후 출근길 인파에 치인 남편은 인구가 더 늘어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의 직업은 지하철 코인로커 안내소의 관리인인데요. 출근하며 왠지 모르게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주인공. 한창 일하던 남편은 부인이 어느 순간 차가워졌다며 고민합니다. 그때 신문기자라는 남자가 찾아와서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기를 버리는 장소가 되어버린 코인로커의 현장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합니다. 요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기를 버리는 범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하루 평균 10명이나 되는 아이가 버림받는다고 하는 관리인. 관리인은 이런 곳은 취재해봐야 기사거리는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기자는 이 영유아 유기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때 로커에서 갑작스러운 살인이 일어나고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이 경찰에 신고하는 관리인. 범인은 도망가 버리고 관리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청소를 합니다. 그 후 기자는 영아 살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늘어나는 인구 폭발을 막기 위해 음지에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인구의 증가로 식량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때 관리인이 식사 시간이라며 밥을 먹자고 하는데 기자는 식권이 있다며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고 관리인은 부인이 싸준 도시락을 열어보는데 달랑 컵라면입니다. 상냥하던 부인이 변했다며 라면을 먹는 주인공. 한참 식사 중 칼로리 보험이라는 걸 파는 여자가 방문하는데 피보험자 사망 시 향후 섭취할 칼로리의 3분의 1을 식권으로 유족에게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죽은 후의 일은 알 바 아니라며 돌려보내고 식사 후 누군가 아기를 버렸냐고 물어보며 돌아오는 신문 기자. 그리곤 아까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야생동물들은 먹이사슬로서 개체수를 조절하고 어떤 종들은 개체수가 불어나면 집단적으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면서 늘어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한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죠. 관리인은 웃으며 인구가 45억 명이고 아무리 아기를 버려봐야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기자는 영유아 유기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후 락커 앞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만든 아기를 버리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하는 어린 부부. 기자는 이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거대한 무언가라고 합니다. 바로 모성애가 사라져버린 부분을 지적하면서 말이죠. 기자는 모성애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애정이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달랑 컵라면 하나를 준 부인 생각을 하는 주인공. 기자는 좋은 취재였다고 하며 관리인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애정이 사라져버린 부인이 생각나서인지 주인공은 쓸쓸하게 서 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늦었다며 어서 돌아가자고 마중을 나온 부인. 고생했다며 야식까지 가져왔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며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주인공. 하루 종일 라면 하나밖에 못 먹은 주인공은 허겁지겁 주먹밥을 먹는데 안색이 안 좋아지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진 남편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주먹밥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아내. 죽은 남편 앞으로 칼로리 보험을 들어놓고 식권을 타기 위해서 말이죠. 그 후 죽은 남편을 로커에 넣으며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이 작품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후지코의 단편선으로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인간의 감정이 삭제되는 것을 표현한 소름끼치는 작품이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